있습니다. 자신의 법, 한국 태교, 매주 60년 치고 대상으로 활동하는 분이시죠. 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태국 양국의 문화들을 사랑하고 있는 컴파니 사랑의 그림자, 우리 조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컴파니 사랑하는 남자, 컴파니 러버, 니쿤 씨가 먼저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포토세션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사와지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포즈로 먼저 촬영하고 계시죠. 자, 기자님들께서는 콤파이처럼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구수하게 풍미를 느낄 수 있게끔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콤파이에 대한 애정을 손가락으로 엄지를 척 세우면서 이끄시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평소에도 콤파이를 사랑하는 분들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러면 태국에서 뭐 대한민국까지 콤파이가 전파되는데 1등 역할을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콤파이의 또 부드러운 고소한 옥수수알갱이 같은 니트를 입고 오셔서 콤파이의 부드러움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간단한 인사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오늘 부드럽고 달콤한 콤파이를 들고 이제 사진 촬영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콤파이를 들고 계시면 그 냄새가 니트씨의 코를 자극시킬 것 같은데요. 안 떨어질 거예요. 좀만 더 세워도 돼요. 콤파이를 잠깐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해부터 지난해였죠? 한국과 태국 외교수리 69년 신선 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고요. 데뷔 때부터 한국과 태국 양국의 문화 대사로서 각종 역할을 스토킹 해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 특별히 니쿤 씨, 오늘 또 콤파이를 사랑하는 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콤파이의 부드럽고 달콤한 고소함을 선사해 주고 계시죠. 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콤파이 색깔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거 들고 얘하고 같이. 자, 옆에 우리 로날드와 함께 사와지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로날드와 함께 또 니쿤 씨께서 촬영을 하고 계시죠. 자, 대한민국에 출시된 콤파이는 더 진한 맛으로 레벨업되어 풍부한 간짠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즐기는 푸근한 콤파이, 여러분께서도 간짠 업그레이드된 간짠 맛으로 레벨업된 콤파이를 느껴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와지카 포즈를 하고 있는 로날드와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이렇게 니쿤 씨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잠시 후에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팬 사인회에 미리 만나보는 우리 니쿤 씨의 사인회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인 용지를 들고 촬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니쿤 씨께서 들고 계시는 저 사인 용지는 잠시 후 포토 세션이 끝난 이후에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인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팬 여러분께서는 마음 조급하시더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니쿤 씨 사인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카메라에도 혹시 사인 잡기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콤파이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니쿤 씨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함께 모셔보도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생평 마티스테판 주한 태국 대사님과 그리고 한국 맥도날드 조주현 사장님을 모셔서 세 분이서 함께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평 마티스테판 주한 태국 대사님과 한국 맥도날드 조주현 사장님 그리고 콤파이를 사랑하는 남자 2PM 니쿤 씨, 이렇게 세 분이서 무대에서 사진 촬영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두 분이 나오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한 시간을 가지고. 자, 전체고 모시게 된 우리 생평 마티스테판 주한 태국 대사님께서는요, 맥도날드가 태국의 콤파이를 통해 태국의 문화와 맛을 함께 널리 알리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생평 마티스테판 주한 태국 대사님과 한국 맥도날드 조주현 사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